윗도리에 어깨선 박으시고, 그다음에 엽선 박은 다음에 모두 다 오버락 처리해 줍니다. 이제 팔 부분은 만들겠습니다. 팔은 어떤 천이든지 옷은 무조건 겉과 겉이 맞닿게 한 다음에 여기 팔뚝 있죠. 여기를 박음질한 다음에 오버락 치십니다. 두개 다. 양쪽 팔이 두 개니까. 지금 윗도리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박음질하고 오버락. 여기 옆선도 박음질하고 오버락. 그러면 팔도 박음질하고 오버락 하겠습니다. 팔 부분을 오버락과 박음질 하였습니다. 그럼 팔만 뒤집어 볼게요. 겉으로 팔만 뒤집은 다음에 여기 어깨선 있죠? 어깨선은 이 앞판 뒷판은 아닙니다. 지금 뒤집지 않았어요. 팔만 뒤집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듭 지어진 부분 있죠? 여기 우리 박음질했는데 여기하고 맞닿게 한 다음에 여기도 오버록과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둘 다. 근데 가끔씩 보면 이팔 부분이 약간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만 딱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크다 그럼 여기 살짝 어깨에 주름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끝에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서. 근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딱 되어보니까 딱 맞네요. 그래서 그냥 박음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버락 치겠습니다. 양쪽 팔. 네, 이제 시보리를 가지고 온 팔두 군데, 그 다음에 목한 군데, 밑 허리 쪽이죠. 허리 쪽한 군데 이렇게 시보리를 만들어서 붙일 예정인데, 모든 시보리는 길이의 80%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예전에는 계산기 두드려서 곱하기 0.8cm를 잰 다음에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아니면 뭐 패턴에 손목 뭐 시보리 패턴 이렇게 다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본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봤었는데, 그렇게 재본을 해서 해보니까 길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리고 뭐 팔목 같은 경우는 너무 얇으면 불편하고, 그래서 약간 두껍게 접어가면서 접어서 그 길이를 잰 다음에 자르고, 약간 길게 자르고, 그다음에 허리도 약간 길게 자르고, 허리하고 팔목 그 손목 그 부분은 길이를 비슷하게 하시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목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길이들의 반 길이 정도만. 목 시보리를 너무 길게 하면 목 시보리 같은 경우는 목이 졸려요. 목 시보리는 허리나 손목 시보리보다는 반 정도 길이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손목 부분 길이를 시보리를 잘랐고요. 저렇게 남은 시보리 작은 조각들은 어차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라서 정리를 해둡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길이를 적당히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이거 눈찜작이 있어요. 한 7, 80% 되는 그 위치에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 방법은 잘못하면은 목이 완전 짧거나 뭐 허리가 완전 짧거나 그리고 완전 길거나, 그래서 뭐 시보리가 우글거리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한 3년, 4년 정도 해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초보고 처음 옷을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계산을 해서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목 시보리를 만든다 그럼 목 부분의 길이를 잰 다음에 곱하기 0.8에서 시보리를 재단하시면 됩니다. 시보리를 재단하신 다음에 0.5에서 1cm 정도 시접은 꼭더 하시고 자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윗도리도 만든 거고 바지도 만든 거고 뭐 요새는 거의 만든 옷만 입는 것 같아요. 만든 옷이 편하고 또 옷이 만약에 없다 뭐 어디 가려고 했는데 없다 그럼 후딱 만들면 돼요. 그게 너무너무 편해졌답니다. 네, 이제 만든 시보리들을 전부 다 박음질을 해줍니다. 시보리들은 전부 다 박음질만 해주면 돼요. 박음질해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시보리 천을 샀을 때 시보리 한 천을 사면 다른 천 같은 경우는 문자로 이렇게 천들이 시보리 같은 경우는 둥글게 동그랗게 와요. 그래서 자동으로 두 겹이 되게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보리들을 동그랗지 않은 부분은 잘라서 쓰다 보면 동그란 게 갑자기 막 잘라지고 길쭉하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손목 시보리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한쪽 손목 같은 경우는 그냥 동그랗게 박음질하는 부분이 한쪽만 하게 되면 괜찮은데 한쪽 손목 같은 경우는 조금 천이 동그랗게 안 돼가지고 양쪽으로 다 접어서 가름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재단을 한다 그럼 양쪽으로 시접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0.5에서 1cm씩 늘려서 시접을 박음질한 후 가름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보리를 아주 깔끔하게 전부 다 처음에 끝까지 다 써야 돼요. 깔끔하게 다 써야 돼요. 시보리가 또 비싸요. 시보리 천은 딴 천보다. 그리고 겨울옷은 무조건 시보리를 처리해야 입어보면 그왜 시보리를 처리를 하는지 알수 있어요. 시보리가 팔목이 만약에 없다 그럼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요. 허리에 만약에 없다 그럼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정말 흐리면 특히 애들옷은 무조건 시보리 처리를 해주시면 겨울옷은 최고예요. 그리고 목, 특히 목. 겨울옷은 시보리 처리해서 목 부분이 예쁘고 뭐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는데 여름옷 같은 경우는 시보리 처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옷 그목 부분 처리 때문에 굉장히 요번에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배웠죠. 근데 옷을 보면 시보리 처리 안한 여름옷 저는 봄을 안답니다. 네, 이제 시보리들을 모두 박은 다음에 가름소리를 한다면 접었죠. 가름소리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겉에서 봤을 때는 가름소리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럼 반 접어서 천과 그 웃돌이 천과 맞닿게 해서 그 박음질한 선을 같이 맞춰야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처음에 저렇게 천의 길이를 시보리 길이는 늘리고 천 길이는 그대로 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로 꽂아두어야 돼요. 바늘로 꽂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늘려서 시보리만 늘리셔야 돼요. 시보리만 늘리셔서 어느 정도 늘려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게 맞는지 감으로 재본 다음에 늘려서 조금씩 조금씩 잡고 박아주시면 돼요.
초보 때는 이렇게 잡으면서 하질 못했어요.